세 번째는 굉장히 많이 아는 단어인데, 제가 한국에 살면서 친구들이 왜 항상 미안하다고 얘기를 하냐. 사실은 예의도 예의지만, 우리 그만큼 그걸 안 시키면은 바로 싸움을 나요. 바로 아주 그냥 싸움을 나요. 안 싸우기 위해서 이런 단어들은 꼭 있어야 돼. 박몽. 지위가 안 붙게끔 그런 얘기를 많이 해. 그래서 이거는 어디서 많이 하냐면, 예를 들면 지하철을 탔어. 구역에서 내려가야 되는데 앞에 아저씨가 안 움직여. 딱 가운데, 문 가운데, 딱 가운데 열려 있는데 딱 가운데 다마가 있어. 그럼 그때는 실례합니다 하잖아요. 예. 파돈. 그것도 그 발음이 살짝 있어요. 멕시랑 똑같아요. 부드럽게 하면 돼. 파르동 아니고 파돈. 짧게, 너무 세지 않게. 파돈.